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일럿 유나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내일 체크라이드를 보는데요. 지금까지 체크라이드가 두 번이나 캔슬이 됐어요. 그 이유는 날씨 때문이었고요. 제가 학교까지 거리가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전을 했다가 학교에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학교 주변에 있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결국 취소가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된 지가 2주가 지났고 내일 드디어 스케줄이 다시 잡혀서 내일 체크라이드를 봅니다.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플라이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집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집에 왔고요. 지금 이제 플라이 플래닝을 짜려고 해요. 이 플라이 플래닝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랑 그 다음에 바람이랑 속력이랑 다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랑 거리랑 퓨얼은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를 여기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플래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체크라이드 때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이거를 플랜을 빨리 하고 내일 새벽 5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자야 돼요. 새벽 5시에 운전을 해서 7시에 도착을 하면 다른 에어포트로 1시간 동안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8시에 오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빨리 자야 돼서 빨리 잠에 청할 수 있게 멜라토닌을 먹고 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어. 네, 씻을 수 있어? 응. 어쩐지 오늘 막 신경질 나고 너 신경질 나는 날은 릴렉스가 안 돼. 엄마 거짓말이야? 부탁해. 거짓말. 진짜야. 거짓말이야. 진짜야. 부탁해. 부탁해. 여러분 패스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비디오 잘 보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소식은 바로 제가 인스트루먼트 레이팅 체크라이드를 패스했습니다. 오늘 말씀해드릴 영상은 저희 체크라이드 경험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은 IFRD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웨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VMC와 IMC입니다. VMC는 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이고요. Visibility가 5 seat miles 이상이어야 하고 Ceiling이 3000 feet AGL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IMC는 Visibility가 1부터 3 seat miles 사이이거나 Ceiling이
500부터 1000비트 AGL로 그 사이일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IFR 면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IMC와 VMC 둘 다의 weather condition에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rivate pilot license는 VFR일 때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IFR은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내비게이션과 인스트루먼트만 이용을 하여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면장입니다. IFR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제가 private pilot license인데 VMC였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IMC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정말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면 구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visual illusion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false horizon. 만약에 수평선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fog일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 haze라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illusion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spatial disorientation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을 할 때 오른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level up을 하면 아직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왼쪽으로 계속 돌고 있는데 멈췄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일 믿고 있는 저희 몸뚱아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믿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IFR 면장을 따고 난 후에 프리빌리지 로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클래스 알파 에어스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IFR 레이딩이 없으면 플라이트 레벨이 180 이상인 에어스페이스 알파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날씨가 IMC일 때 프리빌리지를 엑서사이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VMC Weather Minimum보다 더 밑에일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Special VFR at Night이에요. 그래서 Special VFR이 뭐냐면 Ceiling이 1000 Foot보다 낮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PIC로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스페셜 VFR를 리퀘스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리어런스를 받고 날씨가 VFR 미니멈이어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출과 일몰 사이 시간까지 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R 레이딩이 있으면 스페셜 VFR일 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FR 레이딩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IFR 트레이닝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안경을 이용해 줍니다. 이 안경을 쓰면 여기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운전석에 앉으면 여기 밑에만 보입니다. 이 밑에는 계기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을 전혀 보지 못해요. 이게 트레이닝 때 꼭 필요한 Fogly예요. 이름이 Fogly예요. Fogly, Fogly, Fogly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끼면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어디를 보고 있죠? 죄송해요. 저는 혼자 잘 놀아요. 네, 진짜 이거 못생겼어요. 진짜 쓰면 정말 못생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IFR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에 저는 에어스피드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클라이밍을 할 때 그리고 디센딩을 할 때 특정한 에어스피드를 맞추는 거를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으로 내려올 때 90knots를 계속 맞추면서 내려오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unusual attitude를 연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관이 눈을 감고 밑에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눈을 감고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관이 세팅을 해놓습니다. 위로 가는 거 아니면 밑으로 가는 거. 이게 갑자기 터뷸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갑자기 비행기가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이제 교관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떠 하면은 눈 뜨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코가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풀파워를 해주고 그리고 레벨업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비행기가 땅을 보고 있으면 파워를 다 아래로 다 내리고 그리고 레벨업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트루먼 중에 제일 재밌었던 훈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랜딩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첫 번째로 ILS, 두 번째로 RNAV, 세 번째로 V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 계기 비행 연습하는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못 보셨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 nautical miles 이상의 디스턴스로 같이 교관이랑 IFR 플랜을 짜고 비행을 갔다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비행이 3시간 2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 오면서 인스트루먼 어프로치 3개를 다 했습니다. 그게 꼭 해줘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저는 두 번이나 체크라이드가 취소가 됐어요. 네, 날씨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요. 만약에 플라이 포션을 할 때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아예 오럴 시험도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인스트럭터한테 시험을 볼 수 있냐고 문자가 오셔가지고 당연히 볼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취소가 되고 나서 2주 뒤였어요. 그 2주 동안에 좀 많이 쉬고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갔어요. 갔는데 날씨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처음에 이제 딱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험을 봐도 되는지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을 고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전에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TSA 트레이닝 어프로벌이 만기가 됐어요. 그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이게 만기가 됐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TSA 웹사이트에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이메일에 내가 지금 에어로니컬 익스피리언스와 트레이닝은 다 끝난 상태다, 체크라이드를 보기 위해서 그거를 리뉴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메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체크라이드는 트레이닝 퍼프스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런 이메일은 헬프데스크에서 온 거고 리거 다큐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침 8시였는데 9시 반까지 계속 FAA한테 전화하고 물어보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DPE가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너네들이 책임질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하시면서 그냥 하자고 하셔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TSA 어프로벌을 다시 리뉴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 달이 걸리고 DPE와 스케줄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됐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속으로 정말 정말 졸였습니다. 안 될까봐. 근데 다행히도 시험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 TSA 트레이닝 어프로벌이 만기가 되셨다면 그런 리고 다큐멘트를 가져가세요. 오럴은 생각보다 많이 쉬웠어요. 그리고 플라이 포션은 생각보다 더 많이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잠을 못 잔 이후로 중간부터 좀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뇌가 얼어버렸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엄청 많이 마시고 그때서부터야 좀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하루 전날이시면 진짜 꼭 충분한 휴식과 잠을 청하세요. 어렵겠지만, 그게 정말 정말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오럴 포션이 다 끝나고 DPE가 공부 열심히 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이 포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착륙을 하고 나서 DPE가 If you take me to my office safely, then I'll give you a pass.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Of course! Of course! Yes! 하고 바로 안전하게 오피스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DPE가
Congratulations, now you're instrument rated pilot.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전 처음에는 오후 1시에 스케줄링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교관이 전화 와서 혹시 오전으로 바꿀 수가 있냐고 DPE가 물어보셨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든 괜찮다. 그냥 그때는 약간 좌절한 상태여서 솔직히 세 번째에도 그렇게 취소가 된다면 놀라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로 스케줄이 변경이 됐어요. 원래 오전에 한 명이 시험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비행기가 메인테넌스에 들어가서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취소를 한 덕에 제가 오전으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제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착륙을 하고 나서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전에 보기를 정말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성취감이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학교까지 거리가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행을 할 때마다 4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패키지인데 지금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너덜너덜해요. 이거 다 다시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뽑을 필요가 없네요. 패스를 했으니까요.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트레이닝이 멈췄었고 계속 체크라이드가 미뤄지고 두 번이 스케줄링 취소가 있었고 스케줄을 잡는 데까지도 정말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정말 성취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의 성과를 이뤄낸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뿌듯합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파일럿 유나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업용 라이센스의 트레이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쉬고 한 일주일, 2주일 뒤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커머셜 라이선스는 1년이 걸린다고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얼마나 비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만약에 빨리빨리 하면 빨리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와 같이 비행을 하면서 시간을 쌓을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너무 기쁘고요. 저는 이제 Officially Instrument Rated Private Pilot입니다. IFR 체크라이드를 곧 보실 분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방법, 충곡, 그리고 더 자세한 IFR 체크라이드 리뷰에 대해서 영어로 올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